이렇게 해서 롯데는 2위 자리를 지키게 됐고요. 리드오프로 나섰던 안치홍 선수 오늘 홈런 두 개를 때려내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. 롯데가요, 팀 홈런 1위입니다. 오늘 승리를 이끈 선봉장 안치홍 선수인데요. 사실 이번 시리즈에 좀 중심 타선이 주춤하지 않나 생각을 했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. 안치홍 선수의 활약이 오늘 있었네요. 리드오프에서 오늘처럼 결승 홈런을 만들어주고 가장 중요한 또 점수를 만들어주는 안치홍 선수인데요. 최근에 롯데 타순을 보면 21개의 홈런 중에 13개의 홈런이 원스트라이크 카운트 이후에 만들어지고 있거든요. 투수에게 가장 불리한 카운트라고도 볼 수 있는데 투볼 원스트라이크 상황에서 상대팀 투수가 스트라이크를 잡으러 들어가는 그 구종을 확실하게 잘 감아치면서 최근에 장타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. 그만큼 롯데 타자들이 집중력도 좋지만 타석에서의 자신감이 있지 않으면 유인구가 아니라 스트라이크 존에 오는 공을 쉽게 돌릴 수가 없는데 오늘 경기에서 안치홍 선수가 이 스윙 돌리는 모습은 확신에 선뜻한 그런 모습이거든요. 첫 타석에도 배재성 선수에게 홈런을 만드는 모습인데 슬라이더를 잘 감아서 쳤고요. 이후에 쳤던 이 패스트볼인데 이 카운트 역시도 원볼 투스타크 상황에 만들었던 그런 홈런이었어요. 또 어제 같은 경우도 원스트라이크 원볼 상황에서 떨어지는 변화구를 잘 걷어쳤는데 힘을 들이지 않고 스트라이크 존에 형성되는 공을 포인트를 앞에 형성시키면서 걷어들었던 것이 큰 홈런으로 연결됐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롯데는 어제 홈런 3개, 오늘은 홈런 2개로 팀 홈런 1위로 올라서게 됐습니다. 롯데가 최근 마지막으로 팀 홈런 1위를 기록했던 것이 2011년이었고 그때는 이대호가 팀을 이끌면서 정규 시즌 2위까지 차지했었죠. 11년이 지났습니다. 이대호가 후계자들과 함께 다시 한번 팀 홈런 1위와 함께 높은 순위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. 뭐 단연 눈에 띄는 건 한동희 선수가 7개를 때려내고 있고요. 여전히 이대호 선수 2개, 또 안치홍 선수도 오늘 2방을 더하면서 4개. 좀 멤버들도 비교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. 11년 만에 팀 홈런 1위에 도전할 수 있는 롯데 무엇이 좀 바뀐 건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. 저는 첫 번째는 좌타자가 없다는 거. 손아섭 선수가 타석에 있었을 때에는 장타보다는 이 투구수를 많이 늘리면서 좀 투수들에게 힘을 좀 뺐었거든요. 그런데 최근에 지금 롯데 타선을 보면 좌타자가 없지만 본인의 공이 왔을 때 특히나 투수가 스트라이크를 잡으러 들어가는 카운트에 굉장히 공격적인 스윙을 해주고 있어요.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구장에 상관없이 상당히 본인의 스윙을 가져갔던 것들이 대부분 정타가 되고 또 유인구로 떨어지는 것 자체도 컨택을 했는데 손아섭 선수가 없던 그 공백 기간 동안에 최근에 보면은 정훈 선수가 또 많은 공들을 봐주거든요. 이렇다 보니까 투수가 체력적으로 조금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을 때 그때를 잘 공략하고 있는 게 지금 최근 롯데 타자가 잘 되고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11년 만에 팀 홈런 1위에 도전을 하고 있고 2011 시즌은 111개의 홈런으로 팀 홈런 1위였습니다. 그때 당시에 이대호 선수는 27개 홈런, 강민호, 손아섭, 황재균, 전준우 선수가 모두 두 자릿수 홈런을 때려내면서 111개의 홈런을 합작하기도 했었는데요. 지금도 페이스가 굉장히 좋습니다. 한동희 선수 올 시즌 타격, 타율 모든 부분에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고요. 한동희 선수가 벌써 7개, 뭐 피터스, 이대호, 지시원, 안치홍 선수가 선두 자리로 이렇게 오고 가고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그때와 비교를 한다면 더 많이 칠 수 있을까요? 좀 도전을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. 아무래도 지금처럼 많은 홈런을 치게 되면 아마 투수들이 경계를 하게 될 거예요. 이렇게 되면 지금처럼 투볼 원스트라이크 상황에서 쉽게 카운트를 잡으러 못 들어가거든요. 이제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부분 대처를 또 잘 해 나간다면 지난 2011년보다는 훨씬 더 좋은 홈런들을 많이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